어려웠던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지나가고 대망의 201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크리스찬 헤럴드 CHTV 18.88의 시청자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말하지만 특별히 2016년도에는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들과 사역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쇄신 운동을 촉구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비기독교인들과 모든 이들에게 신뢰가 회복되며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주류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가 영존하는 사회이니만큼 주류 사회에 참여를 함으로 같이 발전할 수가 있고 협력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인들은 분열을 잘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좋은 말로 상대방을 존경하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타복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잘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